그 다음 무리에서 x의 소수분을 알파라 했으니까 x는 n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. 알파는 0과 1 사이. 그래서 대입해. 이게 0과 1 사이니까 이게 26.xx지. 그럼 n은 5가 될 수밖에 없지. 0수니까. 그래서 x에 5 플러스 알파를 넣으면 이렇게 나왔나? 나와요. 10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지. 네. 5로 2로 나눌 수 있어 없어? 있어. 근데 x 알파라는 것은 5의 알파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5 알파지. 네. 그럼 여기서 2양하면 되잖아. 1. 그렇지. 그래서 1이 되는 거지. 네.